조금 몸이 가볍나? 막 이러면 한두 개, 세 개를 막 갖다 놓고 계속 초콜릿을 열정적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감당이 안될 정도로 살이 막 찌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라는 건 정말 지혜롭게 어떤 하나의 욕구를 벗어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음식을 실제 식사하시기 전에 이분을 집중 명상을 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참지 못하는 음식에 대한 욕구,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콜릿, 젤리 중에 이제 젤라틴 들어가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뻥튀기, 과자,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빵 같은 거요. 거기서 좀 벗어나려면 이 2분 집중 명상이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이스크림도 빼낼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끊으면 더 좋지만, 끊지 못하고 조금 한 걸음이라도 멀어지고 싶다. 아, 나 과일을 참지 못해. 아, 나는 과자, 빵, 뭐 이런 게 각자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멀어지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예요. 이게 완벽하다는 아니고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대충 눈 감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40초. 40초를 딱 참으면 참아진대요. 그래서 그 제가 보면서 정말 지혜로운데 하셨던 분이 있는데요.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 있는데, 방송에 나와서 어떤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회식을 할 때, 중간에, 막그 회식할 때 고기나 술이나 이런 걸 참지 못하겠다, 이 정도로 너무 맛있다 이러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러고선 일어나서 동네를 그 주변을 한 바퀴를 한 30분 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 많은 회식에서는 별로 자기를 찾지도 않는다는 거죠. 오, 되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럼 이게 약간 욕구가 톤 다운이 돼요. 그러면서 뇌하 수체에서 충분히 먹었어 하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게 과식, 폭식 이렇게 음식이 들어갔을 때 뇌하 수체에서 그거를 감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나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왜 새벽 예불 미사 예배를 드리듯 그렇게 이렇게 기도문을 외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대중적인 식당이라든지 누구랑 함께 할 때는 참 미안하죠.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특히 저기 크리스찬이 아니라 카톨릭 같은 경우 가톨릭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카톨릭 의대 가 보니까 나 카톨릭이라고 안 하고 가톨릭이라고 그러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못 여쭤봤어요. 한번 찾아보려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그으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모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시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이렇게 아주 집중해서 내 몸에 선을 그으면서 그게 하나의 내 욕구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몸짓도 될수 있겠더라고요. 꼭 나는 성당에 다니지 않는데 그러면 뭐 양손을 이렇게 모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슈람에서는 이마에 손을 얹어서 제3의 눈, 지혜의 눈이 밝혀지게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약간 시간의 간격을 두는데 최소 40초고 가능하면 2분 정도의 여유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는데 거의 뭐 80kg인가 90kg를 막 빼신 거예요. 건강 때문에.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하신 건 뭐냐면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을 때마다 그분은 기독교예요. 옆에다 성경책을 놓고 읽은 거예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시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내 대신 할머니께서 조용히 같이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80에서 90kg가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잠깐 참지 못하면 폭식, 과식, 속식이 돼버리고요. 그 잠깐을 참으면 이 음식이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그렇게 참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슈람 선생님이 위장이 너무 약한데 맛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막 과식하는 것 같다 그러면 뭐 문정 선생님, 현주 선생님, 뭐 혜성 선생님 세 분이 약해요. 어디 갔다, 뭐좀 갖다 주세요. 뭐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일어나서 움직이는 동안 위장이 흔들리고 그 움직임만으로도 우선은 조금 막 빠르게 먹었던 거, 많이 먹었던 게 약간 톤 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 아이고, 그건 좋은 식사 예절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일어나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가장 좋은 건또 뭘까요? 지금 이게 다 하나하나하나 1등, 1등, 1등으로 좋은 방법인데요. 왜 우리 부뚜막에 서서 밥 먹는다 이러잖아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음식 조절이 안될 때는 그냥 부엌 싱크대 있는 데다가 먹어야 될 음식을 갖다 놓고 그냥 서서 먹어요. 서서 이렇게 서성서성 거리면서 먹게 되면 절대 과식이 안 돼요. 근데 앉아서 먹다가 그런 기억 있으시죠? 열심히 먹었는데 일어나는 순간,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먹어서 자괴감 느껴지는? 없으시다고요? 저는 거의 몇 개 그래요. 아, 나왜 이렇게 또 많이 먹었지?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서서 드시게 되면 그렇게 과식하는 게 우선은 예방이 돼요. 그래서 왜 서서 먹는 음식점들 있죠? 그런데도 좋은 것 같고요. 연예인들 중에 꽤 계신 것 같아요. 서서 드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서서 먹게 되면 음식을 조절하는 방법이 돼요. 자, 그럼 여기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음식을 따라가면서 먹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라가면서 먹게 되면 이게 객관적으로 볼 여유가 없게 돼요. 그래서 몸을 약간 뒤로. 그래서 파이터들, 에너지가 막 모여야 되는 분들은 추성훈 씨 보면 주먹을 꽉 쥐고 드세요. 이거는 살이 쪄요. 그래서 주먹을 꽉 쥐고 드시는 분들은 아기들이요. 생명력을 모으기 위해서 주먹을 쥐고 있죠. 나이가 들면서 이게 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먹을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모아지게 돼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음식 조절에 도움이 안 돼요. 더, 더, 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한 손을 깔고 앉으세요. 그래서 몸을 약간 뒤로 빼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드세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속도가 늦어지게 되고요. 객관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음식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니까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한 음식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따라가는 음식보다는 약간 멀리서 보기 때문에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한 5초에서 10초간의 차이가 내 욕구를 톤 다운 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 이렇게 드세요 하는 게 앞에도 또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서 같이 보시면 좋고요. 오늘 이 방법을 통해서 이분 집중 명상으로 연결을 하시면 이제 명상을 하는 방법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게다 되고 나면 음식을 대할 때 명상을 하는데 음식을 이렇게 딱 봤을 때요. 물론 준비하실 때도 그렇고요. 채식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직 채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를 유지하시는 분. 아직 나는 고기를 떼기 어려웠는데 조금 고기를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더 깊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럼 그 음식을 준비할 때부터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보는 거예요. 땅에서 왔을 때 뿌리 음식이면 거의 고기와 맞닿는다고 해요. 생명을 죽인 거기 때문에요. 근데 야채를 뽑을 때도 대화를 하는 거죠. 뽑아도 되겠니? 잘라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지만 내가 이거를 추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음식이 왔을 때, 이렇게 너의 몸을, 너의 생명을 나에게 주어서 감사하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과의 대화를 하는 게첫 번째예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육고기일 경우, 그게 생선일 경우, 그게 조류일 경우, 그게 계란이나 또그 중간 단계로 우유일 경우, 치즈일 경우도 똑같이 대화를 하되, 정말 제사를 지내는 마음으로 몽고에서 또는 하레라고 하나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듯이 그렇게 해서 생명을 잡은 그런 음식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드레날린도 적게 있을 뿐 아니라 나에게 오는 생명의 업에 대한 무게감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제사를 지내듯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생명을 내가 섭취해서 너의 생명보다 더 값진 너가 준그 생명이 더 값지게 발휘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나누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모두에게 겸허하게 그 모든 것을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점한 점을 준비를 해서 씹을 때도 맛이 있다 없다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육고기를 먹음으로써 이 생명체가 나에게 들어옴으로써 나의 생명은 그만큼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더 헌신적인 삶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세우고 기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야채나 또는 그 중간에 유제품이라든지 또는 고기를 먹을 때 그런 생명이 온 것에 대한 감사함을 첫 번째로 새기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준비한 마트에 상품을 옮기셨던 분들 또는 자동차로 이동하셨던 분들, 지도샤라. 차라 그러죠? 요즘에 자동차 갑자기 왜? 예. 그래서 차로 이동해 주신 분들, 또 그분들의 인연분들, 또 그분들의 또 인연분들. 그러니까 그 차로 이동하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님이 계셨고요. 그 부모님은 또그 부모님이 계셨고요. 또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이. 그 인연으로 해서 쫙 이어지면 엄청난 인연이 이어지고요. 그분이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도 먹었어야 됐지만 옷도 입었어야 되고 차를 만든 분들도 차의 부품을 만든 분들도 석유를 만든 분들도 그 모든 인연이 그러니까 차를 만든 발명가까지 다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추수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추수를 할때그 씨앗을 개발한 분들 그러면 4대강 유역에서 범람하면서 농업이 시작됐던 그 시대 몇만 년, 몇천 년 전까지를 쫙 올라가게 돼요. 한 5천 년 역사가 되겠죠? 더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인연까지를 다 감사하다 보면 끝없이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내가 이 쌀한 톨을 먹을 수 있다니로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감사함으로 이미 감사함이 가득해서 많은 욕구가 해소가 돼요. 그래서 음식을 막 따라가면서 먹게 되지 않고 그 감사함으로 이미 충만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음식을 정말 욕구에 따라서 조금 먹게 되는데 저는 참 그게 어려워요. 이게 내 욕구인지, 내 건강인지, 특히 책볼때 그렇게 또 간식을 먹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끊기 위해서는 60이 넘어야 될까 할 정도로 이미 54인데 얼마나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될까? 이래서 제가 이 방법을 구구절절하게 외우면서 이게 모든 경전과 아시람 선생님과 의학적인 자료와 이걸 제가 외우고 암기하는 이유는요. 잘 못하니까 자꾸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계속 노력은 해서 과거에 비하면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이 줄긴 했지만 지금도 더 많이 줄여야 돼요. 그 음식에 대한 욕구를요. 그래서 잘 조절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서 이 방법을 계속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음식이 딱 앞에 있으면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그 실망 포인트를 보면서 아, 더 발전해야 되겠구나. 많이 의지도 세우고 고민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놓고 명상을 하는 건그 어떤 명상보다 더 직접적으로 할수 있고요. 더 자주 할수 있고, 우리 삶과 밀접하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앞으로 2분 명상을 하는 그 기간 동안, 뭐한 달이나 좀더될 수도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 음식 명상을 끊임없이 시도해 보신다면,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점검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또 2분 집중 명상을 생활화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분 집중 명상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펴시고요. 눈을 가만히 감습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들어가게 합니다.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입천장을 이완합니다. 혀뿌리를 이완합니다. 음식이 넘어가는 식도
척도의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위장을 편안하게 이완하고 위장과 대화를 합니다. 정말 필요한 음식, 생명을 유지하고 무엇인가를 돕고 나누기 위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평화롭게 한 음식만 먹을 거다. 위장아, 너도 나를 도와주렴. 이라고 대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위장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십이장을 지나서 소장으로 갑니다. 장의 뇌라고 하는 소장의 움직임을 편안하게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좋은 영양분이 풍족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집중합니다. 몸에 해가 되는 것들을 내보내도록 집중합니다. 그리고 대장을 편안하게 이완하고 받아들인 음식들, 그것을 배출할 때도 음식을 주고 그리고 또 노폐물을 받아주는 땅에 대한 감사함에 집중합니다. 그대로 2분이 지났는데요. 지금 하는 그 호흡법 그대로 수다니파타를 할때 들으면서 명상을 유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빠수라에 대한 설법의 경위입니다. 그들은 이것만이 청정하다고 고집하며 다른 가르침은 청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집착하는 것만이 아름답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들의 진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론을 좋아하여 집회에 뛰어들어 서로 상대방을 어리석은 자라고 여기며 칭찬받기 위해 자신을 착하고 건전한 자라고 하면서 다른 전제 위에 기초해서 논쟁을 일삼습니다. 집회에서 논쟁에 참가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패배하면 수치스럽고 공격할 것을 찾다가 비난을 받으면 화를 냅니다. 논쟁의 심판자들이 그가 말한 바에 대해서 그대는 패배했다, 논파당했다고 하면 논쟁에 패배한 자는 비탄해하고 슬퍼하며 그가 나를 짓밟았다 라고 울부짖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수행자들 사이에 일어나면 이들 가운데 득의와 실의가 엇갈립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을 얻는 것 외에 어떠한 이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중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말하여 그로 인해 칭찬을 받고 마음속으로 기대한 바대로 이익을 얻으면 그 때문에 우쭐하여 기뻐합니다. 우쭐하면 파멸의 장에 들어선 것입니다. 자만하고 교만한 것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거의 매일 말씀드릴 정도로 우쭐하다는 건난좀 해. 난 저거는 다른 사람보다는 나. 내가 좀 이렇게 위에 있어. 라는 오만함이라 그랬죠. 근데 부처님 이 불법뿐 아니라 성경, 요가의 모든 경전에 이거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요. 자만하고 교만한 표현을 절대 하지 말아라. 이거는 믿음을 우선은 상대방이 잃게 되고요. 그리고 미움을 받게 되고요. 내가 발전하지 못하게 되고 그 오만함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나도 모르는 새 무시하면서 그 업이 말도 못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논쟁뿐 아니라 어떤 파트에도 꼭 나옵니다. 이것을 보아 논쟁에서는 안 됩니다. 착하고 건전한 님은 그것을 청정이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사여, 국왕의 녹을 먹고 사는 용사가 적의 용사를 찾아 포효하듯 그가 어디에 있건 그것으로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싸울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견해를 가지고 논쟁하여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대는 그들에게 논쟁이 일어나면 그대와 상대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한 견해로 다른 견해를 부수지 않고 적의를 없애고 유행한다면 빠스라여 그대에게는
이 세상에서 최상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이 없는데 그들에게서 그대는 무엇을 찾으려 합니까? 그런데 그대가 정신적으로 견해들을 고집하며 논쟁하고 있으니 청정한 님과 어깨를 겨루지만 그대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청정한 사람들 앞에 있어도 오만하고 교만하고 나만이 맞아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한다거나 자기를 더 우위에 서려고 한다거나 내가 다 완벽한 듯 한다면 그 청정한 사람들의 지혜로움을 볼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겸손하고 항상 잘 모른다고 하고 뒷전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서서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내가 더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 조금 아주 집중해서 나의 스스로의 모습을 항상 좀 밝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명상에 들겠습니다.